안녕하세요. 어도비 인디자인 CC 2015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도비 회사에서 예전 같이 프로그램들을 그때그때 판매를 해서 여러분이 쓸수 있게 했었는데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CC 버전부터는 외부로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서 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마다 CC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전에는 뭐 1년에 두번 업그레이드가 될 때도 있고 1년,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될 때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연도마다 2015, 뭐2016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2015 버전, CC 2015 버전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인디자인을 처음 써.